거는 딱 그냥 만리장성 쌓고만 있잖아. 맞잖아. 저기 만 됐다. 야. 와! 나이스! 땡큐! 아니 난 중국은 너무 고평가했어 사람들이. 내가 쉽다고 얘기야. 난 솔직히 장난칠 줄 알았거든 심판이. 아 공안증이 아니고 그냥 못한 거였어. 레프리들이 요즘에 장난을 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여자 축구 보니까 애매했죠? VAR 없는 게 진짜. 저 새끼들 양아치 네. 아 저렇게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지네도 다쳐. 지네는 안 다치냐? 나는 외국 감독이 가면 외국 감독들이 바꿔줘야 된다니까. 얘네도 돈 많이 쓰고 데리고 오는 건데 예의부터 가르쳐야지. 그렇지. 송민규가 중국전. 야야야. 초장에 죽이려고 그래. 진짜 근데 기술은 없다 얘네. 그렇지. 왜냐면 기술이 지나갔는데 까잖아.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초반러시라는 말 쓰자. 저 형 뭐 게임 아니야 지금? 스타크래프트 뭐 게임해? 얘네도 어렵다 중국에서도. 알지. 왜냐면 축구가 애매한 팀들은 관중이 많으면 더 불편한 거야. 이게 응원이 아니고 나중에는 야유가 되니까 이게 더 부담되는. 이거 봐. 5만 앞에서 축구 해본 적 없는 거 아니야 쟤네? 아니야 우리 어른이야. 아니야 우리 동네 축구도 5만이 있어요. 그래? 친선 경기는 더 다칠 수 있어. 근데 이런 국제적으로 좀 망신일 수 있는 경기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못해? 이게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못한다니까. 자기들도 아니까. 이미지 완전 바보 되는데. 오 야 손을 그냥 오. 저 파울 아니야? 간접이지 저거. 저 간접 브리킹 맞잖아. 우즈벡은 기술이 있어서 위험한데 얘네 기술이 없어서 안 위험하게. 뭔 말인지 알지? 기술이 있으면 위험해 원래. 하나 넘어왔을 때 해결이 되니까. 쓰리백이구나 얘네. 얘네? 장구겠다구나. 얘네 파이브백. 근데 많이 늘었는데요 중국? 내 생각보다. 저 감독이 괜찮다 그랬어. 이제 안 먹는 축구로 하려고 하는 거야. 저 감독도 페널티킥 가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잘 두네 심판 잘. 왼발은 누구냐? 홍현석. 아니 이거 오른발 쪽은 조금 넣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왼발은 진짜 제일 좋은 코스거든. 아 여기서 하나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 편하게. 됐다. 됐다. 또 밟았어. 아, 저 이 씨. 밟았다고 또 이 새끼 아까부터. 골을 먹으면 시작하네, 얘네가. 신체 조건이 크다 그랬잖아. 아까 커도 정교한 크로스가 올라오면 작은 사람도 헤딩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제. 그리고 얘네는 딱 그냥 만리장성 쌓고만 있잖아. 맞잖아. 저기 만리장성만 쌓고 있잖아. 리그는 자국 리그니까 상관없어. 근데 이런 국제대회에서는 중국이 더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면 욕 엄청 먹어 갖고 그거 되게 싫어한다니까. 예민해서도 예민하다. 그래도 애들이 엄청 하는데 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근데 그거 알아? 중국 애들 착하다. 착해. 의리도 순하다. 의리도 좋고. 그러니까 진짜 친구면 의리가 좋다. 됐다. 됐다. 아, 사이드가 무조건 돌파되면 저렇게 흔들린다니까. 아, 공안증이 아니고 그냥 못한 거였어. 그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중국보기도 실시간으로 별명 띄우는 중화요리스. 잔대 사드. 시승우 복권. 진짜 짱이다. 됐다. 야. 와! 나이스! 민규야 컨디션 좋아. 중국한테 잘했거든. 와. 아니 난 중국은 너무 고평가했어 사람들이. 내가 쉽다고 얘기야. 난 솔직히 장난칠 줄 알았고 심판이. 근데 안 그러네 다행히. 이거 봐. 아 저런 거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나 못 봤어. 아. 밟은 거지 뭐 또. 야 봐봐. 주구 달려오면 너 이렇게 밀어버려야 된다니까? 아 진짜로 봐봐 존나 멀잖아. 근데도 여기서 밟잖아. 그치 밟았지. 일부러 밟네 그냥.
이거, 너무 많이. 아니 이렇게 주고 밀어버려야 된다니까. 오면 이렇게 밀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안 밟지. 우리가 염려했던 거 이런 거 안 불 것 같다 그런 거잖아. 근데 분다니까. 야, 뭐 하는 거냐고. 아 정말 깜짝. 와 헤딩도 저거 삑 잘못 맞아서 그렇지. 왜 왔어? 와. 스피드가 있잖아. 스피드도 있고 이게 되잖아. 제일 좋아한대 선홍이 왜 저런 말. 선홍이 형인데 나 빼고 다 좋아하겠지. 어, 지도자면 진짜. 나 지도자면 다 유튜브 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이런 거지. 뭐냐면 맞는 얘긴데 이렇게 딱 붙어보면 안다니까. 이거는 이길 경기인가 못 이길 경기인가 느낌이 오죠. 하고 욕이나 들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냥 왜냐면 여기도 이제 타겟이 있을 거야. 타겟이 몇 명 정해진단 말이야. 그 타겟만 안 돼야지 뭐 이런 느낌이야. 독방만 쓰지 말자. 그럼 다 그렇지. 이게 대봐도 안 되는 경기가 보이지. 쟤네는 뭐. 자기들도 알지 뭐. 그럼 왜냐면 이기려고 했으면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후반전에 더 올라오지. 솔직히 맞잖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거. 와. 이런 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저 이 새끼 뭐. 전 뒤에서 볼 때도 벌써 밝게 생겼잖아. 다. 저건 몸으로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터치하기 전에 몸을 먼저 기대서 뭐 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대버려야 돼. 이렇게 못하게? 공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밟는 거야 저렇게. 그치? 아. 몸을 먼저 가면 저렇게 못하지. 아 강이 우영이 멤버 좋다. 야야 야, 그냥 때리지. 골. 어? 와! 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내가 볼 땐 잘 봐준 것 같아. 더 나아. 이강인 또 빡세. 빡세. 제 피한 스타일 아니야 저도. 스페인에서 살아남은 거. 아이 외국 빡세. 운동할 때 깜짝 놀랐어. 나 그 레소시에도 와갖고 운동하는 거 현대애들 보고 운동 때야 통태클 들어가. 머리만 몇 번 터졌는데 나. 나 헤딩할 때 그냥 발로 들어가고. 진짜 그런다니까? 걔네는 빡센 것도 아니야. 옛날에 세네갈 이런 애들 하면 빡세 진짜. 196인데 야야 이 발이 300인데 진짜 빡세. 야 쇠가 이만한데 막 들어. 얘들 그냥 죽어 내 볼 때. 이강인한테는 고칠기도 안 한다. 이강인 다치면은 내 볼 때 욕 엄청 먹어 진짜. 지금 매너 있게 해야지 유니폼 바꿔주니까. 그렇지. 몇 명 유니폼 좀 내 거야 막 이런. 야 근데 내가 볼 때 의지력이 너무 없다 중국. 없어요. 그렇지. 할 생각이 없는데. 에, 에, 에. 저게 문제네, 그렇지. 골 먹으면 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 아. 분들은 좀 같다, 그렇지요? 잘 축구를 몰라 내가 볼 때. 뻗으면 몸을 하나 걸려야 되나 봐. 이렇게 뻗으면 뭐라도 하나 걸려야 돼. 진짜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중국 진짜 자제하지. 위에서 내려온 거라니까. 너무 티나게 그런 얘기는 해. 얘네들도 큰 대회이기 때문에 얘네가 주최한 대회이기 때문에 외신에서 막 건드릴 때까지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거 할 것 같아. 카타르랑 때도 한번 싸웠대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치. 한다니까. 임의적으로. 와, 저건 실제 한번. 야. 오케이, 자, 마무리 좋았다.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자랑스러운 또 후배님들이 완성했어요. 원칙적으로 게임이 안 돼. 근데 오늘 생각보다 중국도 뭐, 그렇게 더티한 플레이, 아, 이 중간중간에 있었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있어. 심판이. 운영을 잘했어. 운영을 좀 잘했던 심판 걱정했는데. 4강 때 우즈베키스탄. 진짜 중요한 와 이게 4강 때 우즈벡 항상 고비를 생각을 했거든. 결승 올라가면 무조건 우승이다. 올라가야지 한번 고비. 나 오늘 중국 고비 안 봤거든. 다 고비 했는데 실력이 좀 많이 차이 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축구가.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으로서 오늘 중국 어때? 많이 늘었어요. 진짜? 좀 놀랬어요. 아, 는 거야? 네 늘었어요. 늘었어. 오케이, 패스를 좀... 하잖아요. 좀... 패스를 하지. 야 그건 너무 비하 아니야? 아니 비하가 아니라 내 느낀 거. 얘 어릴 나밖에 때 뭐, 얘 나밖에 어릴 때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태클도 좀 살살 하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그 정도다? 우리 실수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만 줄이면 우즈베키스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TV조선 조선체육회 촬영으로 이제 저기 중국에 가야 돼갖고 아마 이 리뷰는 좀 아시안게임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즐기면서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안 해도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현장 가서 선수들한테 열심히 힘을 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린치수.